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텍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을 봤어요. 장도 봤지만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아주 로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80km 동쪽으로 눈 쌓인 바로 그 안에 백설공주처럼 지금 이렇게 장 본 거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실은 어저께 오후에 장을 봤어요. 오후에 장을 보고 부랴부랴 이 캠핑차에다 싣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지금 실내에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살루타 모레 아스베타 지로. 예, 지금 안토니오가 막 일어났잖아요. 예, 본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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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는 요 피자입니다. 피자 비앙카. 한 4명, 5명 자르기 하면은 예,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토코 요거는 빠니노로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빠니노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잘라달라 그랬어요. 옆으로 쫙 잘라달라면 그분들이 실력이 좋아요, 자르는 게. 잘라서 이 안에다 갖가지, 뭐, 햄, 그리고 햄 종류에서 프로슈토가 특히 좋아하니까 프로슈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리코타를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루꼴라, 야채도 또 필요하니까 루꼴라도 한번 쫙 깔아도 되고요. 그래서 두툼하게 되잖아요. 두툼하게 들어갔을 때 네 번으로 딱 자르면 네 명이 충분히 먹거든요. 그 안에 이 들어있는 내용물도 우리 점심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보통 이런 그 산장이라든지 스키 타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뭐 야외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레스토랑은 완전히 풀이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빠니노 파는 데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빠니노 보통 6유로, 7유로까지 받아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여기 가격 보여드릴게요. 가격 보시면은 키로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키로당 가격 6.90. 그래서 여기는 3.12. 3.12 곱하기 1360원. 요거를 이제 살짝 오븐에다가 2분 정도만 예 데피면은 곧바로 안에 착착착 넣어서 한 끼 식사로 최고입니다. 특히 야에 나왔을 때. 예. 요거 너무 맛있죠. 피자 비앙카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로제타 이렇게 생겼어요. 장미 모양이라고 해서 로제, 로즈, 이탈리아 말로 로사. 예, 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인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옆으로 잘라가지고 옆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칼질을 해서 예, 가운데 그 빵의 부드러운 부분 있죠.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탈리아인들이 딱딱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빼고 그 안에다가 프로슈토, 한국에서는 하몽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슈토, 그 다음에 치즈, 뭐 입맛대로, 예, 입맛대로 요 빵 두 개, 두 개씩. 어저께 이미 저녁에 와서 너무 배고파서 두 개, 두 개, 네 개, 네 개 샀거든요. 네 개 샀는데 그것도 킬로그램당 가격 2.59, 2.59. 그래서 가격은 0.48. 빵 4개 0.48. 빵 4개 아니죠. 그렇죠. 0. 예. 킬로그램당 가격이 2.59센트고 요 48이 빵 가격입니다. 50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4개입니다. 4개. 요거 한쪽으로 치워 놓고요. 자, 이제 빵 했으니까는 제일 편한 파스타가 부들부들하니 마치 그 할머님들이 오랫동안 그 뜯어볼게요. 아예 뜯어볼게요. 이걸 일반적으로 예 파스타 알 우어바 해가지고 계란 넣고 만든 파스타 잔칫날 많이 하죠. 이탈리아 주요 축제 때 잘 먹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모형 이렇게. 예, 요게 프레스코 하면은 훨씬 더 맛있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건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기에 여행할 때 갖고 다니면서 쌀만 먹기도 좋고, 예, 언제든지 쉽게. 요게 지금 보통 꼬뚜라라고 해가지고 몇 분만 삶으면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7, 8분이라고 써 있어요.
7분, 8분이면 이미 다 익은 거예요. 여기에 수고만, 소스만, 이탈리아 소스만 뭐 준비를 하든 아니면은 소스가 프론토, 완전 준비된 소스가 있거든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식사 끝이거든요. 놀러 왔는데 밥 하면은 또 골 때리죠. 뚜껑 열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럴 때 그냥 후다닥 하면서 먹고 밖에 나가서 눈썰미를 타든지 놀든지 산책을 하든지 훨씬 더 중요하죠. 요? 요 가격이 얼마인가 보니까요, 여러분. 0.99 1유로 1360원. 요게 요거 지금 여러분 500g이면은 4-5명 충분히 먹어요. 요게 1유로 1360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크로상 아침에 먹을 크로상 이겁니다. 이게 지금 500g 10개가 들어왔어요. 10개 뜯어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봉지로 10개. 신선한 크로상은 이 앞에 바에 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은 왔다 갔다 씻고 뭐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 보면은 요 제가 다녀온 슈퍼마켓 표시가 있어요. 엠메디라고 하는 슈퍼마켓. 요거 안에 한번 뜯은 김에 다 뜯어버리죠. 이탈리아가 뜯는 거를 잘 못해놨어요. 한국은 뜯는 거 참 잘해놨어요. 요거입니다. 요거. 예. 요거를 또 가운데를 뜯은 김에 아예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 안에가 지금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그래서 한 큰 거는 안토니오 갖다 주고 요 작은 건 제가 먹고. 안토. 예. 와. 갖다 주면 싫어하지 않죠. 요거 지금 여러분 10개 얼마예요? 어머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1.89 유로 곱하기 어제 그제 환율 보니까 1360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돈 금방 나오죠. 이게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계산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 전화기 없는 분들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느라고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89 곱하기 1360원 1360원 하니까는 여러분 2570원인데 10개잖아요. 10개 2570원 10개니까 얼마예요? 이게 하나에 257원이라는 얘기잖아요. 257원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오늘 이제 끝났고요. 이번에는 제가 또 이곳까지 로마 집에서 로마에서는 80km 떨어진 곳이지만은 저희 집이 로마 북쪽이니까는요 약 45km 더 로마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내비게이션 찍고 온 거 보니까 약 120km 정도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또 뭡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 예. 그래서 이 와인 세 종류. 안토니오는 이 와인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저를 위해서 이 고생한 저를 위해서. 예. 특히 여러분 감사해 주세요. 제가 2월 달에 여러분의 너무너무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상상지도 못하는 100명 넘은 예, 구독자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도 자축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장 보면서 3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뭐냐면은 요거 마르베라 아스티라고 하는 와인. 요거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된다라고 하는 와인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DOC 또는 DOCG라고 하는 요 표시가 붙어 있는데 지역 특산품이기도 하지만은 나오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통제를 받으면서 몇 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요 병에
요 작게 써져 있는 이 숫자 표시까지 예 희소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와인 대표적인 와인으로 이탈리아의 브루넬로 그 다음에 중부지방의 토스카나 지방의 끼안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있죠. 투스칸 이런 적포도주 산지 중에서도 최고의 와인들은 가격이 슈퍼에 가도 상당히 비싸요. 요거는 이탈리아 이 북쪽 아스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안전히 북쪽입니다. 이 토리노 부근이에요. 토리노 아무리 비추노 아스티노 그곳에서 유명한 것이 아스티가 뭐로도 또 유명하냐면 이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은 특히 이탈리아 샴페인 스푸만테라고 해요. 그 스푸만테 이 스푸만테 생산지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와인 제가 저를 위해서 조금 썼습니다. 조금 쓴 게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바르바라 다스티 DOCG 조금 썼어요. 2유로 39 여러분 2유로 39 여러분 이 이탈리아 천국이에요. 천국 2유로 39 곱하기 1360으로 여러분에게 3250원 3250원 여러분 이런 와인은 구하기도 어려워요. 알코올 도수 지금 마시면 조금 딱 좋을 것 같아요. 12.5 대낮부터 이거 딸 수도 없고요. 예, 아스티 DOCG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그 와인의 품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시까지 이탈리아 말로는 데노미나치오네 디 오리지네 컨트롤라테 에 가란티테 지역의 와인에 보호하기도 하지만 통제를 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가란티 있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바로 DOCG 썼습니다. 얼마? 3,250원. 자, 이따 한번 마셔보고요. 예, 백포도주 또 안 마시면 안 되죠. 백포도주 또 안 마시면 안 되죠. 요거는 지금, 백포도주라기보다는 스푸만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스푸만테. 예. 그냥 프랑스의 샴페인처럼 달콤함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이 스푸만테는 무릇이라고 해가지고 드라이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요 브룻이라고 써 있는 것이 드라이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전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브룻, 예, 브룻, 예. 요 와인이 스푸만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물레르라고 졌는데, 요 와인이 나오는 동네는, 트레비소. 트레비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DV라고 져있죠. DV. 예, DV. 트레비소. 베네치아 위쪽 지방이에요. 베네치아 바로 위.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백포도주는, 알프스가 가깝고, 스위스도 가깝고, 오스트리아도 가깝고, 이 찬 기운과 함께, 적포도주보다는 백포도주. 그리고 이 백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스푸만테 또는 프로세코. 자, 요 스푸만테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요 스푸만테 이번에 아까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썼어요. 2.69. 요 스푸만테 가격입니다. 2.69. 자, 여러분 예, 물론 안토니오 카드지만 예, 슈퍼에 절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3,660원 썼습니다. 3,660원 썼어요. 요거 마실 만한 와인이에요. 마실 만한 스푸만테예요. 마실 만한 스푸만테입니다. 자, 이번에 프로세코라고 적혀있어요. 프로세코. 프로세코. DOC. 아까는 DOCG. 이번에는 DOC. 예.
보증을 하는, 예,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라는 이 지휘 표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정한다, 예, 라고 하는데, 요것도 역시, 여러분 지금 100%도죠. 또 이 적 색깔이 살짝 돌죠. 적 색깔이 살짝 돌면서 수풍한대요. 요 맛도 아주 특이해요. 2020년, 예, 저주의 2020년에 생산된 것인데, 바로 이탈리아 지도와 함께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베네치아 윗지방, 요 북쪽 지방을 표시를 점을 딱 찍어놨죠. 예. 프로세코 노크. 요거를, 기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어때요, 여러분? 안에가 뻥 뚫려 있죠. 이렇게 안에 뻥 뚫려 있죠. 예.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기포가 지금 이 캠핑차 가라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기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기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기포 올라가잖아요. 예. 자, 요 프로세코 가격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비쌉니다. 이 공정 과정이 세거든요. 공정 과정이. 자, 얼마나 될까요? 요거는 3.79 3유로 79센트 곱하기 1360원 5154원 저 처음에 썼던 포도주의 지금 곱하기 여러분 예 더블 가격입니다. 근데 마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식전에 이제 위를 열어놓는 그 용으로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이 잔이 그냥 일반 잔이 아니라 지금 캠핑장에 플라스틱분이 없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요 잔이 길어요. 그래서 기포가 쭉 목을 타고 쪼르륵 올라올 때 그 기포가 올라오는 부분에 딱 한 잔 들고 이 안으로 쏙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이거는 환상 환타스티코입니다. 요. 그래서 요거는 식전용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간식 먹을 때 뭐 햄이나 이런 거 하나씩 먹을 때 한 잔 먹으면 좋죠. 준비했고요. 자, 가장 비싼 프로세코 5154. 예. 이번엔 버섯 준비했어요. 버섯은 일반 프레스코한 버섯도 있지만은 예, 요 버섯은 물에 불리기만 하면 식기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풍기 미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류, 각주 양송이, 표고버섯, 또 이탈리아 유명한 또 버섯 있죠. 포르치니 버섯, 이런 버섯들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라고 돼 있죠. 풍기 미스트. 요거를 20g, 40g. 요거 하나면은 저희 2인용으로는 충분해요. 20g. 이게 부르면은 이게 엄청나게 부르거든요. 물에다 불려놓고 매일 요리한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불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보신 저 파스타 건조 파스타 거기하고 요리해서 먹으면 또 환상이랍니다. 요거 풍기 여러분 0.79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0.79 곱하기 1460원 여러분. 1074원. 예. 풍기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저녁에 예. 차 한잔 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네. 떼이나또 이 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테이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거가 된 뭐 제거라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파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요 차를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가 들어가 있는 바로 요 차가 여러분 0.79. 아까 보셨죠? 1074원. 예.
자, 이번에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다른 거는 다 끊어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지만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예 우리 아모레의 그 군것질 중에 하나인 또 초콜릿을 제가 지금 여섯 개를 사 가졌어요. 초콜라도 요거는 에콰도르라고 써 있어요. 74% 카카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파란색으로 72. 파란색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 푸릇푸릇한 게 예. 그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독특한 견과류 종류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견과류 종류 예, 요 모습이 보이죠. 요게 지금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네수엘라의 땅콩 종류 같아요. 땅콩 종류.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다 100g짜리예요, 여러분. 요거 두 개 다 100g짜리. 요거 다 100g짜리. 100g. 이 보시면 뒤쪽에 100g. 두에 100g, 100g 나오죠. 예, 요거 하고 그다음에 초콜릿 또 스비체로. 스위스 초콜릿을 또 빼뜨릴 수 없죠. 스위스 초콜릿인데 이건 좀 두꺼워서 딱 보니 당연히 200g. 여러분 200g.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는 코코아. 핫 코코아에다가 반전이 뭐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노촐라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땅콩 종류거든요. 요 노촐라가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는 이 노촐라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포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건포도하고 또 뭡니까? 이게 아몬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몬드.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나. 그래서 이 아몬드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만도를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노촐레 그리고 만도를레 아몬드와 그 다음에 우바 술타 니나 이거는 건포도 요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노촐로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200g 역시 두툼해 가지고 보니까는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 예, 요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200g 요 200g. 자, 가격을 이제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저 72%, 84%. 아, 74%. 요 72, 74는 여러분 모두 다 1유로 1360원 4개. 예. 100g짜리.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꽃배기 1.89. 조금 크니까 1.89. 가격 한번 한산해 봐드릴게요. 1.89. 예. 1.89. 꽃배기 200g이잖아요. 1.89. 2,570원. 2,570원. 예. 스비체로 요거는 2,570원이고 그 1유로짜리는 1,360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군것질 완료 됐고요. 아,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리할 때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오면 또 집에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늘 갈은 거 하고 그다음에 페페로치니 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예, 큰 고추는 여기 이태리는 예, 제로입니다. 제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렁물렁물렁 해가지고 고추조림이나 할까. 아, 정말 우리의 그 아삭아삭하는 그런 맛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만 엄청 크지. 진짜 이탈리아의 이 매운맛 나는 건 요 작은 고추거든요. 작은 고추. 잘 보이시죠? 작은 고추. 요게 지금 하나만 넣어도 요리에 매콤한 맛을 엄청 내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한국 요리에는 한국 고춧가루, 이탈리아 요리에는 이탈리아 고춧가루. 요게 정석입니다. 요것만 뒤죽박죽섞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다 맛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 이게 얼마일까요? 예. 0.89. 채 1유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지금 슈퍼마켓이 저희 동네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만족합니다. 물건도 싱싱하고
보니까 쭉 한 바퀴 돌았는데 많은 거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싱싱해요. 1210원. 그리고 1210원. 자, 1210원짜리를 이제 했으니까는 아, 프로슈토. 예. 파니노 만들려고 프로슈토도 내가 샀어요. 프로슈토. 프로슈토 냉장고에. 프로도 익힌 염장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프로슈토 크루도.